Times. 네, 폭염보다 더 뜨거운 남자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폭염보다 더 뜨거운 집에 가고 싶은 남자. 네, 네, 은총 씨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폭염이 정말 절정에 달해 있어서 그냥 매일매일이 최고 기온이 36도, 37도 그냥 예사. 네. 조금 덥다 싶으면 38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막 40도 육박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한 2, 3주 이상 더 이런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40도도 분명히 찍지 않을까. 근데 이게 40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평균 기온 자체가 2018년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체감은 이미 40도 찍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을 때 이 뜨겁다를 넘어선 약간 햇빛이 아프다?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맞아요. 어떻게 이러고 살지 이런 그리고 느낌. 그리고 호흡을 할 때 그 들어 마실 때 이거 위험한데? 아 이게 바로 찜통 안에 찐만두의 기분인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진짜. 땀이 안 나던 데서 막 나죠? 막 아, 네. 이런 데서 막 나고. 안 나던 데서 나 새끼 손가락에서 아, 막 여기 뭐 났던가 막 땀이 났나? 아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정말로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실제로 진짜 실제로 야 에어컨 없으면 죽겠다가 물리적으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는 진짜 옛말이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땀이 안 나는 데서 나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더워.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과 작업실이 분리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작업실은 일반용 전기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누진세가 두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작업실에서 자는 옵션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집에서 맨날 에어컨 그렇죠. 키고 자면은 진짜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뭐 한 이틀에 한 번 막 이렇게 좀 진짜로 너무 더워서 힘들겠다 싶은 날은 그냥 작업실에서 에어컨 그냥 시원하게 틀어놓고 맞습니다. 그래도 일반용 전기니까 그거는 버틸만 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방 4개짜리 작업실에 있을 때 방 4개에 있는 에어컨 4대랑 그 에어컨 킬 때는 그 제습기 안 켜니까 그죠. 사람 있을 때는 4대 다 돌리고 사람 빠지면 제습기 계속 돌리고 그리고 밖에 거실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총 10대 에어컨과 제습기를 한 달 내내 그냥 돌리고 싶은 만큼 돌려본 적이 있는데 40만 원.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진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 그걸 집에서 그 짓을 했다? 그랬으면 난리 나죠. 100만 원이 뭐야? 더 나왔죠. 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현명하게 우리가 이 전기와 전기세와의 어떤 이런 좀 타협을 통해서 최대한 그렇습니다. 좀 시원하게 좀 보내야 되지 않나. 뭐 10년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더워진다면 축사에도 에어컨을 켜야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동물들이 네, 그래서 죽겠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요. 그 육류 값이 10년 후면은 두 배로 오를 수도 있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 비용까지 에어컨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여름마다 아주 충격적인. 이게 정말 여름을 좋아하셨나요 원래?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여름은 이렇게 덥고 모기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렇다고 딱히 겨울을 뭐 대단히 좋아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싫어 날씨가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고 우리도 무사히 여름 이 시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리뷰할 때도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이게 맞아요. 차라리 추울 땐 괜찮아. 다 괜찮죠. 네. 껴입고 그냥 하면 되니까. 안 힘들어요 진짜. 네. 야 죽겠어요. 마샤렌트 옆에 있지. 옆에 뜨거운 남자 있지. 죽겠어요. 그러게요. 앰프 끄고 할까? 그냥 뭐 날 소리 듣죠.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여름 한정 그냥 어탄만 할까봐. 기타 좀 빼고 저희 휴면 느낌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자, 하여튼 저희 여름 리뷰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네,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매력적인 톤과 놀라운 연주감 브라스 피에조 세드를 적용된 뮤직맨의 헌터 이스턴 헤이스 커틀러스 시그니처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커틀러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타인데 헌터 이스턴 헤이스라는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기타예요. 가격은 꽤 나갑니다. 할인가를 지금 400미터로 떨어뜨리려고 사장님이 399만 9천원 이렇게 맞췄는데 정가가 570만원짜리예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거의 약간 근데 뭐 뮤직맨은 원래 좀 비싸죠. 근데 뮤직맨 중에서도 약간 BFR 수준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볼페미니 리저브 약간 커스텀샵급의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헌터 이스턴 에이스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인데 두 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시작했고요. 할머니가 두 살 때 아코디언을 줬는데 그걸 그때 곧잘 불었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4살 때 지역 TV에 출연을 하면서 이미 뭔가 얘는 신동이다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고 그 다음에 13살 때 미국의 경연 프로그램인 America's Most Talented Kids 아메리칸 탤런트 뭐 이런 거에 이제 애기들 버전 애기 버전에 나와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뮤지션으로서 이미 뭔가 역량을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데뷔를 했는데 91년생이에요 91년생 아 그래요? 네 91년생 어립니다. 와요 그러네.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이미 뮤지션의 기틀은 잡혀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다가 정식으로 자기 앨범으로 데뷔를 한 게 이제 20살 되던 해였던 거죠. 우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저기 데뷔했던 곡 이름이 스톰 워닝 폭풍경보 뭐 이런 건가 태풍경보 네 스톰 워닝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그 앨범에 악기를 혼자서 다 연주하는 천재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전국 투어를 다닐 때 그 투어를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공연의 오프닝을 썼었던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미 뭐 컨츄리와 팝에서 이미 그죠. 정점을 찍은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촉망받는 그 장르의 신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뭐 신예라고 하기에는 벌써 10년 차 베테랑 뮤지션이 되어 있는 헌터 이스턴 헤이스의 시그니처 기타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2kg, 두께는 38+2mm인데 12프렛 뒷둘레가 정말 유독 굉장히 가늡니다. 네. 이게 넥감이 오 이거 잡은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는데 71mm 네. 역대급으로 가는 12프렛 뒷둘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는 엘더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네. 되어 있고요.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에게 건스탁 오일, 핸드럽드 스페셜 왁스 블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스탁 오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건스탁이 개머리판 개머리판인데 네. 그거 목 총을 사치사치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다 보관해 놓잖아요. 그때 나무 갈라지지 말라고. 아, 거기 발라놓는 네, 경남유가 있습니다. 그런군요. 뭐 총기 사입할 때 쓰는 막 네, 그런 건가? 그런 네. 나무에다 아니, 바르는 건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개머리판에다 바르는 그 오일을 여기다 갖다 발랐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면 군인 냄새가 날 텐데? 예? 뮤직맨은 항상 이 넥은 정말 멋지게 잘 만드는 네,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헤드머신은 쉘러의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 4:2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와서 너트너비 41.3mm입니다. 지판은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을 네. 올렸죠. 네, 스컹크 라인 없이 올렸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고 프렛은 22 하이 프로파일의 미디엄 위스 스테인리스 스틸 오. 프렛입니다. 픽업은 싱싱싱 뮤직맨 커스텀 싱글 코일 픽업 알리코 5 마그넷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픽업의 세팅이 굉장히 복잡하고도 화려하고도 아주 쓰임새가 다양한 그런 픽업 셋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브릿지는 스탠다드 스트링 스루바디 크롬 플레이티드 그리고 이게 피에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라스 피에조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컨트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픽업 볼륨이고요. 마스터 그렇습니다. 볼륨 자체가 이제 제일 넥 쪽으로 와 있는 볼륨이 마그네틱 네, 마그네틱 볼륨입니다. 일반 픽업 3개의 볼륨이고요. 전체 볼륨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피에조 볼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넥 픽업 볼륨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피에조 볼륨을 제로로 해놓은 상태에서 네. 마그넷만 가지고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마그네틱 포지션 1 보겠습니다. 포지션 네. 1은 넥 쪽으로 네 브릿지 쪽에 이제 픽업이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서 넥 픽업 볼륨을 올리면 네 넥 픽업이 따라 올라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도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넥 픽업 얼마나 더해줄지 기본 브릿지 픽업에다가 넥을 더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2 가게 되면은 넥 브릿지와 미들이 패럴렐로 먹습니다. 패럴렐로 먹은 상태에서 일단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넥 픽업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역시나 네
그 다음에 3단을 가게 되면은 미들 하나 먹게 되죠. 미들에다가 역시 넥 0에서부터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들과 넥이 되겠죠. 자, 여기 포지션 3까지가 넥 픽업을 볼륨으로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4단, 5단은 넥 픽업이 그냥 풀로 먹게 됩니다. 그렇죠. 안 줄어들어요. 관여를 하겠죠. 그렇죠. 4단은 이제 넥과 미들이 패럴렐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5단은 넥이 따로 구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해조 픽업을 올리면은 피해조 픽업은 어떤 픽업 셀렉터에서든 다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그네틱을 내려주게 되면은 마그네틱 볼륨을 내리면은 마그네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픽업 셀렉터를 어디에다 놓아도 같은 사운드의 피해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기에 따라서 일단 다섯 가지 기본 톤인데 이 다섯 가지 기본 톤도 넥을 추가하고 안 하고가 있으니까 총 여덟 가지 톤이 되겠죠. 그 여덟 가지 톤에다가 피해조? 각각 피해조를 더한 톤들이 생길 테니까 그럼 열여섯 가지 톤에다가 피해조 따로 쓸 수 있는 톤 해서 총 뭐 한 열일곱 가지 톤인데 그거를 열일곱 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렇고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뭐 적당히 선별을 적당히. 해서 네 피해조는 요소 요소 더해서 들어보고 따로 들어보고 한 세 종류만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토글은 뭐죠? 그 토글 이게 부스터 토글인가 봐요. 이거 오! 와 이렇게 확 와? 오! 이거는 이따가 개인 부스터 같은 걸로 사용을 네. 해도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웃풋이 또 그 스테레오 그 아웃풋이 있고 모노 아웃풋이 있잖아요. 네. 모노 아웃풋으로 하면은 마그네틱 피해조가 모노로 같이 나가게 되고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하게 되면은 그 마그네틱과 피해조가 그 스테레오로 분리돼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옵션 3로 해서 각각의 모노 케이블로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마그넷을 보내고 모노 아웃풋으로 피해조를 보내고 아예 따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잭을 꽂지 않으면 배터리는 딸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은총 씨가 적당히 잘 네, 커트해서 네. 오늘은 적당히 해야겠네요 진짜. 네. 지금 피에조가 전혀 안 섞인 사운드네요. 네.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넥 픽업 넣게 되면 픽업 세 개가 다 들어가는 옵션이 되죠. 네. 지금은 2단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픽업 세 개 다 들어간 거였죠. 네. 3단 미들 소리가 아니었고요. 엄청 고급스럽네요. 야, 부들부들하고 지금 넥 플러스 피해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하이드역이 굉장히 짱짱하게 살아있는 엄청 스파클링한 톤이 나와요. 없구나. 네. 이거 존 페트루치 것도 그렇죠. 피해도 참 좋네요.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된 톤이죠? 다 줄였죠. 피해조만 쓰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뮤직맨이 아니라 피해조맨이다. 피해조맨. 저 하이가 진짜 샤락샤락 거리는 게. 와, 전혀. 마샬로 바꿔볼까요? 네. 네. 피해조 내리고요. 예. 또 마그넷만 한번. 네. 쭉쭉 가보죠. 얘는 뭐 팬더도 그렇고 마샬도 그렇고 다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피해줘 열어볼게요. 여기 픽업을 닫아볼게요. 온리 피해줘. 온리 피해줘. 오우. 피해조 볼륨을 조금 줄여놓고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풀로 안 하고.
완전히 높이면은 이게 너무, 너무 좀 샤그락샤그락 거리는 게 좀 세서. 여기서 진짜 마찰에 통기타 낀 소리 난다. 여기서 이제 픽업 올려서 좀 블렌딩해서. 네. 어, 좋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픽업 4개를 다 가동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2단에다 놓고 넥 볼륨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에조를 올리고. 살짝 섞어주면은 이제 픽업 다 4개가 다 구동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헌터 헤이스 기타만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픽업 4개 다 들어가는 소리. 좋습니다. 자, 요렇게 톤메이킹 해볼게요. 네, 네. 팬더고요. 피에조도 같이 해도 되게 좀 특이한 조절을 안 해요. 진짜. 네. 잘 만든 기타 소리가 나네요. 네. 근데 약간 그 컨츄리 성향이 좀 야, 확실히요. 아무래도 아티스트 장르가 그렇다 보니까 네. 하이게인이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되게 정갈 깔끔. 그죠? 네. 네. 마샬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어, 왜 자꾸. 역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약간 컨츄리라서 또 선생님이 약간 잘 만든 느낌. 맞아요. 그 약간 쨍알쨍알하는 이런 느낌이 네, 확실히 그냥 뭐 빈티지 스트랫의 그런 느낌도 조금 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빈티지인데 뭔가 약간 소리 자체가 그냥 그 팬더의 그 옛날 뭐 스트랫 같은 이런 사운드라기보다 약간 에릭 존슨 같은 소리 있잖아요. 네, 예, 되게 깔끔한데 그 솔로 톤이 되게 쪽쪽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하이게인은 아니고요.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컨츄리, 조금 모던한 느낌의 그런 팝적인 사운드에 컨츄리적인 빈티지함이 약간 섞여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연주감으로 넥이 좀 가늘고 이래서 확실하게 좀 티가 나게 좋은 점이 있나요? 엄청 치기 편하다. 아, 그래요? 치는 거는, 아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뮤직맨 기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뮤직맨 기타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이거는 누가 쳐도 다 편하게 칠 수 있지 않나. 근데 훨씬 더 작아서 제 생각엔 이게
이 컨트리 기타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이게 네. 뭐 치킨 피킹도 그렇기 네. 위해서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있고 좀 더 그런 연주감을 네.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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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애초에 막 자랑하고 있는 게 톤이 매력적이고 연주감이 좋다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자기네들이 그냥 딱 포커스를 맞춰갖고 만드는 기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요거는 또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반주와 함께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헌터! 헌터 헤이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의 비밀병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뮤직맨은 언제나 편한 연주감을 줍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피에조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악기인데 전반적으로 피에조나 다른 톤들의 성향 자체가 좀 약간 하이데역의 그 샤그락샤그락 거리는 배음들이 좀 많고 피에조가 없어도 피에조를 약간 섞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어쿠스틱하고 벨톤이 나는 그런 하이데역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파클링 피에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선생님부터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사운드 31, 네. 가성비 14, 편의성 18, 그렇죠. 높죠. 디자인 15 나왔고요. 총점은 78점입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 30, 네. 가성비 13, 편의성 네. 17,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네. 뭐 양상이 비슷하네요. 예. 다들 편의성에서 조금 올라가고. 저는 사운드 32, 오. 가성비 13, 편의성 19, 오. 디자인 15 해서 총점 79점. 평균 점수는 77.33. 근데 어떻게 다들 디자인은 15로 통일이 됐네.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깔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다. 이러면 15가 나오는 거야. 뮤직맨이다. 그게 뮤직맨이다. 이게 지금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7733. 7733.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30점대 초반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제가 뭐 사운드와 편의성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원래 피에조의 그 조합과 그 범용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피에조에 대한 그 호의가 워낙에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편의성에서 17, 18, 19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던 거는 기능도 기능인데 그 기능들이 그냥 쓸데없이 뭐가 조잡하게 많이 달려있는 것뿐만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게 충분히 이제 범용성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기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피에조나 이런 것들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가성비는 뭐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400이다 보니까 뭐 15까지는 나오지 못했고 13, 14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70점대 후반에 고득점을 네. 받았고요. 오늘 또 재미있는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 기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피에조가 붙어 있었던 것들은 보면은 막 그 엑시스, 네. 막 스포츠 모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존 페트루치 이런 JP 모델에서 주로 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스트랫 성향의 기타에 피에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또 색다른 조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JP 그 피에조 희한하더라고요. JP 피에조는 그 완전히 락킹하고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사운드의 피에조가 얹어지니까 조합이 얘랑 네. 또 완전히 다르죠. 네. 거기도 참. 그렇죠. 그래서 그, 그 뭐랄까 페트루치는 공연 때 그 어쿠스틱 사운드를 어쿠스틱에다 들고 치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아. 맞아, 하도 맞아, 그 JP 피에조 하니까 그 소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같은 피에조라도 같은 뮤직맨 안에서도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체감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듀젠버그입니다. 아, 네, 25주년 기념 모델 스타플레이어 TV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 모델 은총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해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